현준이 오늘 하루 어떤가? 내가 벌써 구독자를 17명이나 됐다네. 17명이야? 지금 한 3년 하셨는데 어떻게 아직도 17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이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귀를 잘 넘기셨네요.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지금? 출근 시간이 지금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저희는 일찍 왔어요. 아 그래? 네. 왜 이렇게 그래. 빨리 오셨어요? 시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미국 시계 아니에요? 어제 미팅 갔다 와서? 아 그랬구나. 오케이 합격. 감사합니다. 귀가 잘 들리시네 오늘.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귀가 잘 들리시는데요? 일을 해볼까.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야 노래들 오셨습니까? 노래들 뭐 이렇게 늦게 와. 지금 10분 전인데요. 또 10분 전이야? 아닌 것 같은데? 너네 10분 늦었어. 10분 전입니다. 아 그래? 우리 부과장 좋은 좀 하루 늦게 하기로 했나? 출근을 좀 한? 다들 한 시간씩 늦춰서 하기로 했나? 구독자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제 17명이나 됐다네.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찬현사원. 찬현사원. 사원 안 했으면 좀 차장한테. 차장, 사장. 정신산업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요즘에 다 있어. 이런 거 한다니까요. 요즘 젠지 세대들은 이런 걸 다 한다고요. 젠지가 뭐야? MZ 다음으로 나오는 세대가 젠지라고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김대리. 예. 김대리.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근데 왜 마지막에 인턴이 왜 안 오는 거야? 인턴은 회장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인턴 이거 회장님 아들이라고 빠져가지고 안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부장님. 오늘 한번 큰 소리 한번 쳐주시죠. 오늘 인턴이 빠졌으니까 아주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턴 오늘 첫 출근 아닌가? 기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왔네. 오 인턴. 인턴님 오셨습니까? 인턴님 오셨습니까? 인턴 이렇게 늦을 수 있어? 다 왔는데 지금 부장이랑 뭐 차장 다 왔는데?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괜찮아. 들려 커피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루아. 아 죄송합니다. 왜 나 커피 주고 흘렀어? 휴지 없어? 휴지. 아니, 귀 한쪽에는 뭘 그렇게 꼽으신 건가? 노래 제가 의자 빼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앉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힘든 일 없으시죠? 뭐 일단 우리 사원들 다 온 거 같으니까 뭐 차장 뭐 대리 다 온 거 같으니까 우리 지금 회사가 부도 위기야. 알고 예? 있지? 부도야 이제. 부도요? 부도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젠지야 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빨리 합쳐서 새로운 신제품을 내야 된다고. 어떤 제품으로 할까요 저희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음료.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정확히? 우리 회사는 음료라든가 이런 먹거리? 그 먹거리들 만드는 회사잖아. 네. 안 그래도 카이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어.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라는. 근데 카이 회장님은 어디 가셨죠? 카이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아 몇 년 정도 가신 거죠? 1년 9개월 정도. 혹시 이라크 파병 가셨나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는데 조를 한번 나눠서 해볼까요? 좋습니다. 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나눌까? 부장님이 원하시죠? 부장님이 정해주시죠. 예. 네. 제가 우리 회사의 오락부장이니까 그럼 서열 1, 2, 3위로 나눠주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원들은 한 명씩 차례대로 본인들이 같이 하고 싶은 그 팀장, 그러니까 그 팀장한테 어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걸로 차장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 명씩 어필을 해봐야 되는 건가? 어필을 왜 해야 되죠? 근데 그 팀에 들어가고 싶을 수 있으니까. 아 오늘 변주인 말이 많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어제 과음을 좀 해가지고. 수호팀, 채널팀, 디오팀인 거지? 우선 어필하는 거 먼저 보시죠 그러면. 예. 우리 인턴 씨부터 가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 예. 원하는 팀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뽑아주신다면 가서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 아버지께서 조만간 이 부서를 없애신다고 합니다. 뭐 요렇게만. 왜지? 왜지? 이 부서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뭐 없앤다고 하신답니다. 이번에 음료를 확실히 잘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그 음료를 가지고 다른 부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다시 팀을 짠다고 합니다. 뭐 그 권한은 뭐 저한테도 좀 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일어나서 매력 어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회사에 다닌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빨리 올라왔네 주임까지. 네, 주임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왔습니다. 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인턴분께서 들어오셨잖아요. 회장님의 아들. 저는 인턴님과 같은 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서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줄을 잘 타야겠다. 여기에 3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도 주임까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라인을 좀 잘 타가지고 제가 한번 인턴 씨와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장님이 저희를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잘해볼게. 여기 제 옆에 자리 두 자리 비었습니다. 자,
다음 첸. 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함을 약속드릴 수 있는. 야,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장님께 제 매력을 어필해드리도록 디오? 싶습니다. 아, 본인이. 나, 예. 아, 내가 부장이지. 부장이 몇 명? 세계관 좀 지켜주세요. 수호부장. 근데 저기 저 뭐야 김대리. 예. 너 자켓은 어딨나? 제가 마치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젖는 바람에 잠시 여기 세탁실에. 아, 세탁실에 맡겨놓은 거지? 예, 예. 옷 똑바로 입고 다니고.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러면 시우민 김민석. 예. 사원이 한번. 사원인가요? 네. 이거 빼고 얘기해야지 어른들한테. 아니, 아니 인형을 그렇게 들고 다녀요? 나이가 몇 갠데 벌써 아직도 인형을 들고 다니나. 따뜻한데? 제가 사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사원이긴 하지만 막내인. 사원이니까 막내인 거 아니에요? 우리 인턴도 있지만. 아, 인턴, 아 인턴보다도. 네. 막내다. 인턴은 뭐 정직원이 아니니까. 저를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찬열 사장님이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 아 힘들어요.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주임이지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원이 이제 디저트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꿰뚫고 있다라는 얘기를 매니아지, 들었어요. 매니아지 매니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원과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감사합니다. 이거 좀 도경수, 박찬열 저랑 이렇게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인가요? 가위가위보인가요? 가위바위보 하면 가위가 무조건 이긴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번. 예.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1등. 가위바위보! 3등. 그러면 박찬열 차장부터 골라보시죠. 그러면 일단 한 명씩 뽑고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한 번 더 뽑기. 어, 그렇지, 그렇지. 형. 네? 울팀 하고 싶어? 울팀 하고 싶어요? 예, 너무 하고 싶어요. 부끄러워. 너무 하고 싶어요. 김사원으로 하겠습니다. 오! 오! 김사원. 네, 도과장, 도과장님. 도과장님.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변주임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래. 좋았어. 나는 그러면은 첸. 아니 이름이 김 지금 첸이 누군데요 그래서. 아니 자꾸 이거를 제가 데려가갖고 여기 비밀의 빨개 뭐야 저기 진실의 방 가갖고 집중 좀 해주세요. 김 대리입니다. 김대리를. 예. 대리랑 헷갈려서. 진짜. 오케이 그럼 가위바위보 다시 해서 오인턴 형님을 누가 데리고 갈 건지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아니면 들어오고 싶은 팀 있으십니까? 어? 아니 뽑아주세요. 뽑아줘요? 네.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지? 앞으로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오! 오케이. 오인턴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팀 정해졌죠? 오인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깍두기 같은 거죠. 그러면은 팀은 정해졌고. 감사합니다. 각자 팀 구호를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이거. 구호까지요? 아주 파이팅이 넘치네요 오늘. 일단 그 김 대리 모여. 예, 오, 저희 팀 구호는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 구호를 제가. 어 그래 한번 해보게나. 제가 폭탄 아니겠습니까? 뻔 어때? 뻔. 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뭐 하지? 구호는 짧고 굵게 가는 걸로 하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구호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붐. 아 범이라며. 범 범. 범이에요 붐이에요. 범이요. 범이에요. 네. 짧은 거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래. 예. 저희부터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앗. 오. 자,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얏.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얏. 비슷한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팀이 결정됐으니까 각 팀에서 이제 새로운 음료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예. 신박한 음료를 각자 생각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이렇게 반말을 많이 하나요? 부장님이라고 해서? 그 뭐 그냥 넘어가. 알겠어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하도록.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서로 각자 회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나요? 어, 그지. 발표하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일단 뭐 시안을 만들어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준비.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자, 인턴. 인턴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네. 엉덩이가 많이. 저희 다음 달에 인사 활용했습니다. 오 인턴, 커피 좀 한 잔만 내오게나. 그 박 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사장님. 박 차장님이신가요? 차장님인데요.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시죠? 똑똑히 알고 있겠습니다. 커피 필요하신가요? 저기 보면은 아무튼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 저거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야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 김사원. 예. 요즘에 어떤 음료수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인가?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시원한 파란색 음료를. 그럼 우리는 알코올을 넣는 걸로. 있으니까.
탄주 느낌으로. 탄주 느낌으로. 예. 아 범이니까. 범. 오케이 됐다. 아이디어 생각났어. 뭘 넣죠? 왜 무조건 제로 사이다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로 사이다. 제로 사이다 투게더. 어울리는 걸로 해야 돼. 일단 내가 생각해 저 음료수가 있잖아. 그 음료수 색깔부터 정해야 될 것 같아. 크림 소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죠.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 됐네요 우리. 좋아요. 좋아요. 이거 휴지심 아닌가? 휴지심. 휴지심에 누가 여기 휴지 꽂아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잔을 해갖고 그 고진감 레주처럼. 아. 우리는 범이니까 우리는 폭탄 팀이니까. 예. 뭔가 쿵 해서 이걸 탁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주 굿 아이디어입니다. 역시 내가 괜히 차장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고. 뭔 섞어야 맛있어? 우리는 솜사탕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발한 걸로 가자. 우린 맛있게 먹으려면 투게더. 사이다 제로에 저 파란색 시럽을 써서 파란색으로 만들자. 우린 자체 인서트. 어디 보자. 여름이니까 아까 파란색을 얘기했으니까. 네. 밑에는 파란색. 네, 파란색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노란색, 파란색 조합 어떻습니까? 어, 노란색과 파란색. 예, 이거 어떻습니까? 어, 안에가 파란색이고 노란색을 여기까지만 하고 위에는 탄산 아니면 크림.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 저는 립크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라는 것은 잔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잔 어떻습니까? 좋은데? 좋은데요? 이런 모양의 잔에. 근데 너무 뻔해. 난 이런 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 아 그렇습니까? 어. 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시중에 너무 많아. 네, 이런 걸로는 저희의... 신박한 거를 할 수가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걸로는 회장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다고요. 갑자기 코끼리를 그리냐 너? 여기에 빨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네. 달팽이. 이번에 네. 달팽이. 아 죄송해요. 코끼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코 코끼리 코로 어? 마시는. 그러면은 크림 소다가 아니라 코림 소다. 아니 이게 근데 그거 좋은데 이게 그게 있어. 어때요? 코림 소다. 코림 소다 좋은데? 제품명은 코림 소다로 먼저 코림 가는 소다. 걸로 해서 병은 나중에 일단 아, 여기까지 코림 소다까지. 오케이. 아, 여기는 내가 그릴 테니까 여기 한번 해보자. 레몬을 좀 더 넣어서 약간 레모네이드처럼. 그다음 마지막에 투게더로 올리면 맛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송사탕? 아니면 베리로 갈까? 베리로? 베리. 나쁘지 않지. 어. 어울릴 것 같지. 투게더를 지워. 이름을 정해. 블러에드 얼음 사이다. 크림 소다 에이드야. 아 불사. 근데 크림 소다니까 크림이 들어가야 되진 않아?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휘핑크림을 조금씩만 쏠까? 그러자. 이렇게? 어 좋아. 근데 저는 여기에 크림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이거 이 휘핑크림 같은 거 이거 그치 쭉쭉쭉 막혀서 못 마실 것 같은데. 아니지 빨대 넣으면 확 들어가지. 아, 빨대가 대신 이렇게까지 있는 빨대로. 아 아버지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부서는 예 이 두 분을 함께 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형상화를 해서 여기 근데 이게 두 하나 더 껴야 돼. 이거 막아야 되니까. 아 막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빵 치면은 예를 들면 이게 막 이렇게 잠복. 이렇게. 이름을 파란색은 뭐 약간 비유해서 하늘 이런 것도 있고. 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느낌일 거냐면 휘핑크림을 중간 뜨게 이렇게 되게 귀엽지. 장명을 너가 해줘. 오케이. 이렇게 갖고 소주잔 두 개 크림을 올려서 폭탄 크림 소다 뉴클리어 크림 소다. 완벽! 갓벽! 야스. 그래서 냉장고 나쁘지 않아. 괜찮지? 나쁘지 않아. 귀엽다 근데 냉장고. 그치? 가자 그걸로 가자. 냉장고 우리 음료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어떻게 되냐면 깔려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휘핑크림이 아 그렇게 위에. 올리면 안 예쁘지. 그렇게 올리면 안 예쁘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시럽을 빨간색을 이렇게 위에다 살살 뿌 이... 그냥 너 하나 나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 갑시다. 근데 이제 그걸 해야 돼. 안에를 어떻게 뭘로 할지 안에를. 내가 보기에는 저 파란색이랑 오렌지? 아 오렌지야? 난 메론 유로 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메론. 오케이. 항상 이지하게 가야 돼. 8 메론을 8? 아니 7대 3 정도. 그리고 거기 고수를 좀 넣자고요. 여기 태국 타겟층을 노려. 고수 아니야 허브야. 아 고수 아니에요? 고수를 쓴다고? 나는 못 먹겠네. 박 처장님. 아 예 왜 그러시죠? 본인의 이 아이디어로만 좀 해주세요. 옆에 이렇게 얘기 듣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다음 부서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이미 끝났어요 근데. 아 그래요? 저희 이미 끝났어요. 예? 현주임! 현주임 너 일로와. 일로와.
언제 만들죠?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뭐 내일까지 할 예정인가요? 다 됐어. 기다려봐. 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자, 다들 그러면 이제 다 된 건가? 네, 저희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준비 다 됐나? 네. 그럼 어디 팀부터 발표할까? 우리 팀부터 발표할까 그냥? 네. 예. 자신 있게. 우리는 좀 봐라. 네. 우리는 코림스다. 아, 코림소다. 코림소다. 코끼리에서 좀 모티브를 갖고 와서 주전자 모양의 사실 컵에다가 할 거고, 우리는 이제 메론 맛 기본 베이스에다가 이제 밀키스, 그 다음에 휘핑크림에다가 이거 그 캔디들과 캔디들과 네. 그리고 솜사탕 위에 할 거고, 주둥이는 투게더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 주둥이. 재밌는 컨셉의 어린애들 타겟 코림 소다를 만들어봤습니다. 와, 자, 박수. 와, 와. 자, 저희 할게요. 저희는 1층에다가 파란 색깔 시럽과 그 사이다와 함께 살짝 먼저 채우고요. 그다음 중간에 무언가 막을 것을 채운 다음에, 그다음 또 위에는 빨간색 시럽을 써서 반반을 나눌 거예요. 하프 앤 하프.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휘핑크림을 얹을 거고, 그리하여 이름은 냉장고입니다. 오. 냉장고 윗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밑에 문을 열면요? 더 차가워요. 근데 요즘에는 위에가 냉장고고 그러니까 냉동지는 게 경우가 되게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색깔 파란색으로 해서 냉장고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 자, 내가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지. 우리는 좋습니다. 고맙네. 우리는 일단 옵션이 두 개네. 하나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팀 이름은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뉴클리어 크림소다. 어, 괜찮네. 괜찮네. 고진감래. 고진감래 아시죠? 고진감래. 네. 그래서 저희는 먹는 재미와 마시는 재미, 그리고 즐기는, 만드는 재미까지 세 가지 요소를 다 잡겠다. 와. 그래서 이제 저희는 탄산수 베이스를 쓰고, 이건 시럽이거든요. 레몬 시럽과 레몬 슬라이스를 딱 해서. 어우, 생각만 해도 시다. 우리가 폭탄 빵 하면은 이제 이게 탁 차갖고 이게 바라라라라라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게 근데 크림 소다인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레몬이라 탄산수만 있다는 건가? 왜 우리 팀만, 나 지금 힘들어요. 자, 2번. 2번. 그래서 2번이 있구나. 그래서 2번이 있습니다. 우리 근본은 똑같지만, 그리고 2번은 여기는 밀키스. 좋아, 좋아. 밀키스로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좋은데? 어,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그 위에 휘핑크림이에요. 휘핑크림의 모양까지 이제 정확하게. 아,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잔이 두 개인가요? 이제 두 개를 꽂아가지고 네.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걸 섞어 먹어요? 뻥. 뭐 계속 될 때까지 치는 거죠. 될 때 가지고. 이따가 만들어 보면서. 만들어 보고 네.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니까. 오케이. 네, 저희는 이렇게 기획 안에 써봤습니다. 와. 그러면 이거를 메뉴를 만들어서 실제로 팔 수 있을지 내가 카이 회장님께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 예, 회장님. 아, 예. 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번에 크림 소다를 주제로 세 가지 음료를 만들어봤는데. 네, 부장님. 아, 전화 지금 저한테 오셨어요. 저한테. 아, 여기 CCTV로 보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전화 저한테 오셨어요. 저희가 제안한 거 보셨죠? 빨리 만들어 보라고요? 빨리 만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들 잠깐 바꿔드릴까요? 아빠, 알잖아. 어, 아빠, 아, 이분들 열심히 하셔. 고객님들이 지금 서비스 불만족으로 아주 호소하고 있다고? 어, 알겠어. 내가 전달할게. 어, 아니 부장님, 고객님들의 이 지금 서비스가 엉망진창이라고 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여러분,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도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불만이 많아졌다고요, 서비스에. 예, 지금 난리 났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럼 고객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나눠줍시다. 뭔가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서비스 뭐라고요? 서비스 뭐라고요? 서비스. 우리 고객분들을 훈련시키는 건 어떠세요? 일단 서빙 훈련을 게임으로 한번 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됩니다. 박 과장님. 박 차장입니다. 박 차장님. 한번 가봅시다. 저희 서비스 훈련하러 가시죠. 예? 서비스 훈련 해야 합니다. 아주 회사가 지금 난장판이구만. 예? 네, 이제 서비스 훈련을 해볼 건데. 예. 알겠지만 딱 보면 알겠지만 저 림보를 통과해서 훌라후프를 하고 효 이거를 타고 효도의자를 타고 물 컵을 들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는 건데 세 팀이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 저희는 인원이 세 명이고 또 두 분이니까 한 분이서 두 번을 두 번 하세요. 저희는 각각 네. 한 번을 안 내면진 거 가지고. 가장 많이 물을 남기는 팀한테는 특별한 간식이. 와, 아, 진짜. 어떤, 우리 어떤 물로 가자. 물로 가자. 나 지금 먹고 싶어. 물밖에 없습니다. 나 배고파.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한테는 오늘 하는 게임이 있어서 좀 권력이 되는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자, 훌라후프를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잔을 받아줘야 된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예. 자, 준비! 시작! 뚝뚝뚝. 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파. 팔 너무 아파, 아픈데? 아파, 아파. 이걸 어떻게 해? 자, 들어, 저, 아이고, 받아, 돼, 받아. 받아, 받아. 돌려, 돌리고. 돌려, 받아.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잘한다. 잘한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 돌려, 돌려, 한 방 돌려, 돌려, 하나, 둘. 야, 야, 야. 이거 불가능한데? 일단 영, 마이너스 1점. 야, 훌라후프에서 물을 엄청 흘렸네. 야, 두 대왕 바닥을. 야, 빨리 가. 빨리 와.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아, 발 아파. 저 봐봐. 엉망진창인데? 와, 야, 그냥 너무 아프다, 이거. 우와, 잘한다. 야, 우리 팀 잘한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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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형, 물이야, 우리. 우리 물이야, 물. 물이 생명이야. 오, 잘한다. 야, 이거 커버. 이거 어디 갔어? 의자, 어디 갔어, 의자. 아, 딱! 물이라도 많이 남기자. 어, 그 정도라고? 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야, 우리 물이 생명이야. 나 안 아픈데? 너가 한 번 더 하면 안 돼? 나 진짜 못하겠어. 왜 안 가? 지압이 너무 아픈데? 아! 야, 지압이 너무 아! 아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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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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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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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이야.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할 수 있어. 세훈아! 야, 빨리, 빨리! 세훈아! 야! 왜 웃어? 들어가! 세훈아, 들어가!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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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아, 진짜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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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아! 줘. 아, 저거 아니잖아. 난장판이네. 야, 빨리 하라고. 아, 기다려봐. 야, 뭐야, 사나이. 오케이. 야, 야, 야. 왜 그래?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나 당근으로. 뭐야, 엄청. 아니, 이게 아파. 좋아! 1등! 와! 물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 너는 왜 또 왜? 너 왜 그래? 너무 아파 이거. 아. 나는 왜 괜찮냐? 너 건강한가 봐. 아. 와, 나 진짜 너무 아팠어. 물 좀 더 먹어봐. 여기. 우리가 1등! 우리도 얘네가 많네. 자, 우선 가장 먼저 들어온 1등 팀. 저희 백현 디오 팀입니다. 백현 디오 팀. 예. 자, 아니야. 우리 거 첫 번째 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물량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제가 이겼네. 우리가 이겼다. 이겼습니다! 물량 1등! 아니 이게 생각보다 지압 이게 컸네. 아,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아파. 진짜 아파. 와, 지압 진짜 아프더라. 어떠셨어요? 일단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간 3일도 못 가서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분들이 다 퇴사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좀 안정적이긴 한네요. 그죠? 정수가 네. 일단 지압 감각, 발에 감각이 없어서. 자, 그러면 부장님, 저희 이제 서비스도 이렇게 잘 했고 이제 음료수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리? 음료수를 제대로 만들어 보러 가보도록 하죠. 그 전에 디오 백현에게 치킨과 피자의 상품을 와.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링. 일으켜 세워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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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아? 세훈아. 진짜 맞을 것 생겼어. 김종인, 김종대. 오늘부로 이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